전남도 유형문화재인 나주 금성관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확정됐습니다. 금성관은 과거 나주목의 객사 건축물로 지방사신을 접대하고 임금이 있는 궁궐 쪽으로 예를 갖추던 망궐례가 진행되던 곳인데요. 금성관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이 되면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억새가 반기는 영산강변을 자전거로 달려보는 축제, 그린 자전거 축제가 11월 3일 오전 8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에서 출발하는 비경쟁 방식의 경주로 개인 자전거와 안전장비를 갖춰야 하는데요.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광주본부에 사전 신청을 한 선착순 500여 명에 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할로윈 파티 컨셉의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국내 유명 푸드트럭이 한자리에 모이고 플리마켓도 열리는데요. 가을에 어울리는 맥주, 와인을 90년대 가요 영상과 올드팝, 재즈 공연 등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광주 시립 창극단이 11월 1일부터 이틀간 러시아 소치 시리우스 영재센터가 주관하는 아시아 국제 페스티벌에 한국 대표로 참여합니다. 아시아 국제 페스티벌은 아시아의 멋과 흥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문화 교류 축제로 올해 첫 선을 보이는 행사인데요. 시립 창극단은 대표 레퍼토리 작품인 창극 흥보가를 통해 전통춤과 노래의 아름다움을 알릴 예정입니다.